제주 지역 마늘 최대 주산지인 대정에서 올해 산 마늘에 대한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시간인데 벌마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마늘을 한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하자 입구에서 곧장 상품 분류가 이뤄집니다. 농협 관계자가 세심하게 살핀 끝에 상품과 중품, 하품 등으로 나뉩니다. 다른 지역으로 유통될 마늘은 대형 트럭으로, 깐마늘로 소비될 물량은 저장소로 옮겨집니다. 도내 마늘 최대 주산지인 대정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산 마늘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상품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잦은 비날씨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해 마늘 쪽이 두 배가량 증가하는 벌마늘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품 비중은 평년 70%에서 올해 40%로 줄어든 반면 벌마늘이 포함된 하품은 10%에서 25%로 갑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정 쪽에 한 4, 50%가 이 벌마늘 현상이 생겨버려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검사하는데도 좀 애로가 많아요, 솔직히. 올해 대정 농협의 마늘 수매가는 계약 단가보다 300원 오른 상품 기준 킬로그램당 3,800원, 하품은 2,4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벌마늘 피해로 생산량이 반토막이 나다시피 한 농가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엄청나게 아쉽죠, 지금. 이 물량은 없고 그 재해로 인해 가지고 수량 감소했는데 마늘값은 상승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4,500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계약 재배를 통해 수매된 마늘은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중순부터 유통됩니다. 문제는 비계약 재배 농가의 벌마늘이 일반 상인을 통해 유통될 경우 가격 하락과 시장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처리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한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계약하지 않은 농가들 거는 도에서 하루속히 수매를 해달라면 우리 농협에서 수매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보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방침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벌마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